네, 경비조 상권을 끝내기 이 교재로 경비업법 핵심 요약과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찾으시면 챕터 1경비업법 있죠. 거기에 총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경비업법의 목적해 가지고 일조가 나와 있죠. 목적입니다. 경비업법의 목적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의 목적이 뭐라고요?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한다. 여기는 이제 그 수단이 되겠죠. 경비업의 육성, 발전, 그다음에 체계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가지고 이게 수단입니다.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최종적인 목 목적인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 정리하시고요. 교재 있죠? 그 다음에 2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된 경비업의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육성발전,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그라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빠른 속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핵심 요약 시간이죠. 그 다음에 경비업법상 용어의 정리, 제2조에 규정되어 있죠. 일단 경비업에는 총 5가지가 있었죠. 경비 업무의 다섯 가지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됐었죠 이미 담기하셨죠 여러분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경비업무 그다음에 신변 보호무 업 그다음에 호송 경비업무 그다음에 특수 경비업무 그다음에 기계 경비업무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암기를 하지 않고는 경비업법을 행할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가지 어떻게 여러분 두 문자 제가 알려드렸어요 시신 호송 특기 그래서 경비업무는 시신을 호송하는 것이 특기다. 물론 교재에 나온 것으로 암기해도 좋습니다. 경비 업무 다섯 가지. 경비 업무는 시신을 호송하는 것이 특기다. 시 시설, 신 신변 보호 업무. 그다음에 시신 호송 호송 경비 업무. 특기 특수 경비 업무. 기 기계 경비 업무. 그래서 신변 보호 업무만 보호 업무로 끝나고요. 나머지는 다 경비 업무, 경비 업무, 경비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신 호송 특기 다섯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다섯 가지 별표 두 가지가 돼 있죠. 먼저 시설 경비 업무 나왔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호송특기 정리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업무 다섯 가지 시신을 호송하는 것이 특기다. 정리하시고 시설 경비 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하재, 그 밖의 혼잡동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일단 시설 경비 업무는 우리 교재도 시설이 지금 뭡니까? 시설 및 장소 네, 체크하시고요 시설 및 장소가 나오면 시설 경비 업무다 시설 경비 업무니까 시설, 시설 및 장소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여러분 신변보호 업무만 주의하고는요 그위 경비 업무에는 도난 하자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 경비 업무에만 특별히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혼잡이 등장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변 보호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 업무에는 도난 하재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여기는 뭐까지 등장한다 혼잡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교재는 체크돼 있지 않지만 해두시 바랍니다. 도난 하재 밑줄, 그 다음에 혼잡엔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시설 나오면 더장시만에 시설 및장소 나오면 시설 경비 업무. 얘는 도난 하재뿐만 아니라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도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호송 경비업무 나왔습니다. 우리 결제도 호송의 경비업무를 상징한다는 운반중,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엄이나 수표 같은 걸 유가증권, 그럽니다 귀금속, 상품 그만큼 물건에 대하여 역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업무다. 그래서 운반중 그러면 호송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호송 경비의 통지가 있죠. 보시면 이건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있는데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송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시기를 좀 알아주세요. 언제까지 출발 전일까지 누구에게 출발지 도착지 아닙니다.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호송 경비 통지서를 제출한다. 이때 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도 포함이 된다. 전자문서 나오면 다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호송 경비 통지서를 제출한다는 것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출발 전일까지 누구에게? 출발지 도착지가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변 보호문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섯 가지 경비 업무를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한다. 아, 신변 보호 업무에는 신변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교재 신변에 동그라미 쳐 두시 바랍니다. 굵은 글씨가 빠져 있죠. 신변 보호 업무. 그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나오면 기계 경비 업무입니다. 아시겠어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계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그 그러니까 기기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관제 시설은 어디에 있다?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있다. 여기로 수신을 하는 겁니다. 진입 같은 것을 하면 이제 수신을 하겠죠. 도난 화재에서 공통적으로 도난 화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기 나오면 기계 경비 업무다. 그 다음에 특수 경비 업무입니다. 특수 경비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도난화재 그밖에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역시 도난화재 등장했죠. 이런 국가중요시설 그러면 특수경비 업무입니다. 국가중요시설 대표에는 공항이고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할게 많으니까 또 핵심 요약 시간 아닙니까? 좀 말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은 무엇인가? 보시면 이건 경비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거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하면 누가 정하는 국가 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과 통합 방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여러분들은 국가 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 국가는 버입니다 봅니다. 정보 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목표 시설. 그다음에 국가가 아니고 국방이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중요 시설, 그래서 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목표 시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중요 시설. 그래서 정보 국중, 정보 국중 할수 있겠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경비 업무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여러분 교장 밥에서 시설 경젊은이 등장하기 시설 경비 업무죠. 시설 경비 업무를 상징한다어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시 아주 못뭐 빈출되는 중요 파트입니다. 시설경비업무 그러면 시설 및 장소 그죠? 그다음 뭐가 들어있다? 혼자. 그 다음에 호송경비업무를 상징한 단어 호송경비업무.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호송경비통지서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신변보호업무는 신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라. 그 다음에 기계경비업무는 기기 기억하시고 특수경비업무는 국가 중요시에 그다음에 등장하는 게 지금 우리 용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에 등장하는 보시면 경비업자가 나왔죠. 우리 교재 경비업자 보시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경비업 허가를 받은. 그래서 이 법인만이 경비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일을 영위할 수 없다. 좀 있다 또 등장할 겁니다. 경비업법 3조에 있고요. 허가권자는 누구냐? 지방 경찰청장이다 여기 있네요. 지방 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비업자가 무엇이다?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다. 허가권자는 미리 적어두시면 지방 경찰청장이다. 그다음에 경비업은 법인만 행할 수 있다. 개인은 아니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비지도사가 등장을 했죠. 어, 경비지도사함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종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경비지도사로 구별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경비지도사를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죠. 일반 그 다음에 기계. 근데 나중에 경비지도원의 종류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 전 헷갈려요. 그래서 경비지도사는 뭘 쓴다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쓴다. 그래서 일기 경비조사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다. 일기 일반과 기계 경비지도사로 나뉜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재 에 지금 3번 경비조사 있죠? 일반 경비지도사와 교재 보기십니다. 기계 경비사로 구별을 한다. 일반 경비조사 다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경비조사다. 기계 경비조사는 기계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경비조사다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비 업무 다섯 가지를 내우셨잖아요. 시신 호송 특기. 근데 기계 경비 지사는 기계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가 되겠죠. 기계 경비 업무의 종사는 경비원. 그 위에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신 시 시신 호송 특기는 여기 있으니까요. 시신 호송 이런 경비 업무에, 즉, 기계 경비 업무를 주의한 나머지 경비 업무에 종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겠습니다. 누가요? 일반 경비조사는. 경비조사는 일반과 기계로 나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비원입니다. 우리 교재는 가로, 양가로 4번에서 경비원이 나와있죠. 경비원에는 경비원에는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아닙니다. 아까 경비지사는 일반과 특수가 아니라 기계였죠. 경비원은 일반과 뭐라고요? 기계가 아니라 특수입니다. 특수. 특수경비원 말 그대로 특수경비업무를 행하겠습니다. 그이의 경비업무를 행하겠습니다. 특수를 제외한 뭐예요? 시, 신, 호송, 특은 여기 있죠. 기계. 서 시신 호송 특기 중에 특만 뭐 어렵지 않습니다. 특수 경비원은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이고 일반은 그 외의 경비 업무를 행하는 경비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맞춰 보세요, 여러분. 기계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경비원은 뭐가 있다고요? 경비원은 일반과 특수. 그러니까 특수에 들어있지 않죠. 기계 경비원은 기계 경비원은 그러니까 일반입니다. 그다음에 기계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일반 경비원이죠. 지도 감독하는 교육 교육하는 경비사는 기계 경무 경비사는 일반과 뭐가 있다고요? 기계. 기계 경비업무니까이 경비사는 기계 경비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좀헷갈립니다만는 경비업무 다섯 가지에 오시고 종류를 정확히 경비사는 일반과 기계가 있고. 경비원은 일반과 특수가 있다 정리하시면 경비업무러니까 종류를 외우시고 여기에 배치하는 연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비원 교재 한번 볼까요?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경비업자가 채용한 피고용인으로 음, 피고용인 이렇게 돼 있는데 피고용보다는 여러분 경비원으로 좀 바꾸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고용인으로 돼 있거든요 경비원이라 하면 2조의 경비업법 제2조 3호거든요 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즉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입니다 이렇게 고용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고용인을 지워버리시고요 고용인으로 한게 맞겠습니다 물론 고용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 고용한 사람의 의미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된 사람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용주에 대응한 의미로 고용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되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고용인 그래요. 그래서 고용인으로 바꾸십니다. 법에 법이랑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니까 법 조문대로 피고용인이 말고 고용인으로 하자. 아무튼 경비원은 일반과 특수가 있다. 아, 있다 이제 더 확실해지겠죠. 무슨 말이에요? 경비 주사는 일반과 계개가 있고 경비원은 일특 일반과 특수가 있다. 가볍게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가요? 무기가 나왔습니다. 아, 무기 무기라면 사람의 생명을 임명 그러죠.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이다. 특수 경비원은 무기를 위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무기라면 권총과 소총이고 임명이나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것이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 아주 그 기출이 많이 된 파트죠. 집단 민원 현장 반드시 암기를 요하는 파트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이란 다음 강목의 장소를 말한다. 아,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제가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안 되시면 여러분 그냥 노동법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그러니까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조정 신청만 들어가도 뭐예요?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쟁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그래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그 다음에 노동쟁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또 도정법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 재개발과 관련되는 법이죠.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대립 있어 다툼 있는 장소.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데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대립 있어 다툼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하고 관련하여 민원 있는 장소. 시설물 설치 민원. 이렇게 해서어 저처럼 이렇게 대리 쪽 굵은 글씨로. 그 다음에 주청에와 관련하여 주청이가 뭡니까 못나니?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에 대립 있어. 파가 갈려 가지고요. 이에 대립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 그다음에 마. 아, 거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가 부동산입니다. 원래 부동산은 민법에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니까 그정착물이 대표적인 게 바로 그가 토지를 의미하고요. 정착물이 대표적인 게 건물이 되겠죠. 토지와 건물 같은 게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다음에 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등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 그다음에 100명 이상의 사람 모이들은 행사 장.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장, 가볍게.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는 장소. 강제 철거 같은 거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여러분 집단 민원 현장을 일곱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단 민원 현장 일곱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오시랬죠 집단 민원 현장에서 행정부에 백로를 시주했다. 집단 민원 현장에서 행정부에 백로를 시주했다. 행 행정 대집행. 그다음에 정 정비사업, 그다음에 부부동산, 동산에 대한 뭐예요? 소유권, 그다음에 백0명 100, 이상 노동쟁이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주주주총회. 그래서 집단 민원 현장에서 행정부에 백노를 시주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두 문자를 이미 기억하신 분들은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집단 현장에 집단 민원 현장에서. 행정부의 백로를 시주했다. 그래서 키워드 행정대집행 그다음에 정비사업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 백명 이상 명의사 행사장이죠. 그다음에 노동쟁이 노동쟁이 조정신청이라든지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 아닌가요?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그다음에 주주축. 행 일곱 가지 정의하셨죠. 음 집단 밀원 현장에서 행정부의 백로를 시주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기본과 시간이 아니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주는요. 예대립이 있어서 다툼 있는 장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비사업 그다음에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 문제 그다음에 주요 총에는 공통적으로 예대립이 있어서 다툼 있는 장소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정부주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하시고 6번 집단 민원 현장.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경비법인입니다. 경비법인. 이미 했습니다.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법인이 해야 되지 개인은 아니 된다. 법인만 경비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났나요? 음, 책 보시면 교재.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일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경비업에서 경비업자라고 하면 경비법인을 가리키며 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인의 자리에 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의 허가가 등장했습니다. 경비업의 허가. 보면 교제를 먼저 볼까요? 어, 허가의 주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방 경찰청장이 허가권자. 즉 허가의 주체입니다. 어, 보면 경비업법 제4조에 규정된 것이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비 업무를 이제 도급의 성질로 보거든요.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지방 경찰청장의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최초의 허가든 변경 허가든 허가권자는 지방 경찰청장이다. 누가 허가를 받아야 되니 허가의 대상 또는 대상이 객체입니다. 경비업자다.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죠. 방금 읽으셨습니다. 경비업 허가, 지방경찰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변경허가 제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재도 나왔는데 좀 볼까요? 경비업 허가의 신청 절차. 네, 법인이 경비업 허가 신청을 합니다. 아, 다이렉트로 지방 경찰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성장을, 경찰서장을 경유해도 됩니다. 경찰서장에게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뭡니까? 지체 없이 지방 경찰청장이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경찰청장이 심사를 해가지고 경비업을 허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허가한 경우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넘어가겠죠. 허가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 허가도 가능합니다. 조건부 허가 우리 교재는 있죠. 경비업 허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증을 발급하고 경비 업무의 개시가 시작되겠죠. 경비 업무를 시작합니다. 교재를 좀 볼까요 여러분. 경비업 허가 신청.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을 경유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을 경유한 경우에 지체 없이 지방 경찰청장에 보내라 심사에 들어간다 아, 심사에서 조건부 허가도 있다 그러니까 허가도 있고 조건부 허가도 있습니다 물론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조건부 허가라는 건 뭐냐면 금방 나옵니다 아, 요건을 아직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조건부 허가 요건을 구비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선 허가를 내주는 것을 조금 뭐가 그럽니다. 나중에 확인받아야 돼요. 1개월 이내 있죠. 1개월 이내 지방 경찰청장이 확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면 누가 허가를 내준다고 지방 경찰청장이 허가증을 교부한다. 허가증 이제 사실은 발급권자는 지방 경찰청장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서장이 교부하지만 서장으로 하여금 교부케요 발급권자는 지방 경찰청장이랍니다. 경비원부를 개시한다. 그다음에 경비업 신청서의 제출 보시면 경비업 신청서 제출 보시면 아까 법에는 여러분 지방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허가하고 허가신청이랑 허가신청서는 좀 구별하셔야 돼요. 허가신청은 누구에게 냐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 허가신청서 그러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는 제출합니다. 서류는 이 되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허가 신청을 한다? 지방 경찰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은 서류 제출은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서 이야기예요. 경비업 허가를 받으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이미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 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신청서. 여기는 허가 신청서 앞에 변경이 붙죠.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물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전부 해서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만약경찰서장에 제출했다면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 보내야 된다. 그런 말이 우리 교재 경비업 신청서에 제출이 이렇게 돼 있죠. 음, 신청서, 신청서 이야기입니다. 넘기시면 그러면 아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첨부해야 될 서류가 무엇인가 보시면 경비업 허가신청시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뭘로 정했다? 행안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이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말하죠 그래서 정관 정관이라는 것은 법인에서 뭡니까? 주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관이라 그러죠. 정관, 그다음에 임원의 이력서, 임원의 이력서, 정관, 그다음에 경비 인력 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 그 조건부 허가한 경우 그렇습니다. 나중에 경비업 허가의 신청일을 허가 당시에는 신청 당시에는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답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정관. 그 다음에 임원의 이력서 우리 교재도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교재에 이런 말이 나와있네요.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자는 확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아까 신청한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지금 경비업허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은 한번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어떤 법인지. 전자정보법.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경비업 시설 등의 기준. 즉 1번 보면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즉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아주 그 기초표시가 많이 돼 있죠. 어, 보시면 경비업법 4조 2항입니다. 이게 보시면,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경비업화가 요건 아주 중요하다.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1억 이상의 자본금. 일단 여러분, 크게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그 다음에 사람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해요. 경비 인력이. 그 다음에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다.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돈, 자본금, 사람, 경비 인력. 그 다음에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밖에 뭐 대통령에 정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얼마 이상? 1억 이상이다. 그 다음에 경비 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경비 업무 아까 경비 업무는 다섯 가지가 있댔죠. 시신, 호송 특기 그그 시설 경비 업무는 경비원은 20명 이상, 경비 지도사는 한명 이상 여기는 다 최소가 숨었습니다. 경비원은 이십 경비 명 이상, 경비지도사는 한명 이상. 그 다음에 시설 경비 예의 경비 업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금방 대통령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설 경비 업무는 경비원은 이십 경비 명 이상, 경비지도사는 한명 이상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설과 장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설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경비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그다음에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게 일단은 세 가지 자본금 1억 이상, 그다음에 경비 인력. 어, 보면 시설 경비업무에서는 경비원 숨명, 경비사 한명 이상이 필요하다. 됐습니다. 좀 보시면 네, 구체인표는 좀 있다 보기하고 밑에 보시면 2번 보세요. 음. 경비 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보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조건부 허가입니다.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때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 허가의 신청 시 시설 등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 나중에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오 이내에 이런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 경찰 허가권자인 지방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단 자본금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자본금 그 다음에 경비 인력 그 다음 에 시설과 장비 중에 뭐는 자본금 뭡니까? 미리 확보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 그위에 것들에 대해서만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우리 교직이 지금 3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몇 개월 이내, 일 개월 이내, 그죠? 그 다음에 사 번, 4번. 사 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있죠. 사번 사항 이야기인데,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 및 필요 신고에 필요한 사항, 경비업 허가입니다. 경비업 허가, 경비업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뭐 짜증나지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계해 두셨다가 다음 문풀할 때 다시 확인하시고 대통령령인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령인가 이런 것들 짜증 나지만 이런 것들이 허가 및신고에관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가 신고 절차, 신고의 기한 이런 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데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허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